이분이 그 화천대유 대장부의 친누나가 되는 분입니다. 영유사로 한발짝 원래 부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롯데텔은 그게 이상한 거래가 하나 터져버렸어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3위와 5위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2년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하필 그 집이냐, 이게 우연일 수 있냐, 여당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연희동 윤 전 총장 부친의 과거 집을 찾아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됐는데 이분이 화천대유 친누나가 되는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좀 돼지 주택도 돼 있고 해서 규모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집이고 조용한 주택가이고. 민주당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 윤 전 총장 부친의 과거 집을 찾았어요. 현장 조사 했는데 대문 앞까지밖에 안 갔다. 그래서 뭐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보았지만 개 짖는 소리만 들렸고 뭔가 소득은 없었다는 거 아니냐. 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굳이 현장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라고 뭐 소개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거나 가까운 분들이었던 것 같고 저기는 그 서대문 갑이니까 우상호 의원 지역구인데 우상호 의원은 굳이 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든 그 윤석열과 김만배를 그 엮고 싶었을 것 같은데 물론 우연이라는 건 있지만 집을 판 이유, 집을 판 시기 이런 게 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겠지만 우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의혹이 남을 수 있지만 매매 시점과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더라도 그 윤석열 누나와 윤석열 부친과 김만배 누나의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만배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런 시도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예. 집을 방문하고 또 부동산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우리 자영업자 아닙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건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종빈 의원님, 같은 당 의원들이 오늘 그 연희동 단독주택을 갔는데 실제로 왜 소득이 없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또 윤 전 총장 부친도 물론이고 김만배 씨 누나도 당시 지금 단독주택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그 모종의 거래만 갖고 가는 거 맞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 현장 조사에서 뭘 밝혀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이제 그 현장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뭐 실물과 실체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일 텐데 사실 저 이제 쟁점의 핵심은 누가 봐도 그 경우의 수로 따지면 로또 세 번 연속 당첨되는 수준의 경우의 수인데 예. 어떻게 윤석열 총장 부친과 김만배 대표의 누나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겠느냐. 지금 이 한참 이 대장동 가지고 지금 이 법조 로비 관련된 카르텔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게. 예. 그 뭐 해명은 했지만 일단 뭐 불법 행위가 없었다 또는 뭐 뇌물이 아니다 이런 정도 해명은 있었는데 저 거래가 성사되게 된 배경이 단순 우연이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이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현장 조사에 간 것도 맞다 뭐 이렇게 네. 김 의원님 보시는 현장 조사가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예. 문제는 그 의구심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문 앞에서 여러 행보를 보인 민주당 의원들인데 해당 연희동 단독주택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현장의 부동산 사무소도 찾았습니다.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 부동산. 예, 예. 그런 거죠? 예. 이 집이 나온 지 3일 만에 거래가 됐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다시피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매물은 여기 나온 적이 없었나요? 저희는 이쪽은 안 나오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매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현장 조사하면 뭐 여러 가지 만나봤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판단 각자 판단하시겠죠? 네. 김경진 의원님. 근데 이제 일부 보도를 통해서 김만배 씨 누나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약 당시에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 부치집이란 걸 몰랐고 네.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매매 자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네.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게 지금 가령 시가를 부풀려서 비싼 가격에 사줬다 이러면 이제 뇌물의 의심이 드는 거고 이게 시가보다 싸게 이게 뭐랄까 축소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탈세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시점 즈음에서 그 근처에 부동산이 팔린 가격들을 가지고 본다면 예. 딱 시가 그대로 또는 시가보다 약간 지금 저렴한 가격에 팔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열린공감TV에서 뭐 최근에 평당 3천만 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 저 거래가 있었던 2019년 4월 2년 전의 시점에서 과연 3천만 원이냐. 그 2019년 그때 4월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부동산 거래가 냈었던 그 상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는 대략 한 2,000평당 2,300만 원 정도에 팔렸던 거예요.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열린공감TV는 사실은 이게 오보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사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굳이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저 부분을 문제 삼고 싶으면 아 좋다 이겁니다. 저거 포함해서 특검하자. 왜 지금 김만배 씨 누나가 굳이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와서 샀는지 예. 혹여 거기서 뻥튀기 가격 지급이 있었는지 특검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이 시간이 뭐 천천히 걸려서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 들어가고 예. 검찰 수사하다가 특검 발동하면 그때부터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특검하자 이겁니다. 저희들 일관된 입장은 모든 걸 다 까놓고 우리가 자료 공개를 할 테니 이미 통장이나 계약서 다 깠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특검하자. 왜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이 의혹 제기한 열린공감TV의 오보라고 말하는 건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 누나가 윤 전 총장 집을 산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산 건 그게 오보가 아니라 네. 왜 지금 시세를 기준으로 당시 시세처럼 엄청나게 헐값으로 팔았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무슨 축소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목에는 또 부풀려서 뇌물 지급 의혹인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보면 사실은 그건 악의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연희동 단독주택 집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그리고 중개한 사람도 모두 누군지 몰랐다는 게 공통된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꽤 뜨겁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참 기이하고 이런 불쾌한 우연에 놀랐는데 하는 과정에서 10군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고 3명 정도 매수 유형자가 와서 집을 둘러봤는데 마지막에 오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 씨 누나라는 거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예, 윤석열 캠프에서는 불쾌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그래서 윤 전 총장 측이 2년 전에 주택 판 계약금, 매도 중도금, 이사 잔금까지 다 통째로 공개했는데 뭐 공개되다 보니까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까지 공개할 정도로 일단 본인들은 떳떳하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그 대응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 윤 전 총장이 6월 29일 날 정직 선언한 뒤에 그 몇 번의 위기나 논란이 있었죠. 장모 구속이라든지
아, 배우자 뭐 수사 및 뭐 여러 가지 그 논란, 그다음에 뭐 120시간 노동이라든지 부정식품 완화라든지 아니면 청약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썩 그렇게 잘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위기관리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첫째, 빨리 할 것. 두 번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받는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줄 것. 이 세 가지에서 이번에는 다 한 거죠.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의혹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 발표를 했고 정확하게 숫자, 통장 다 보여주면서 일부에는 뭐 사생활, 병원비, 간병비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까지 다 공개해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공개를 했으니까 논란이 갑자기 많이 그 살아난 것 같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헤매는 기간이 있었지만 윤석열 캠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나아진 것 같다. 그런 면도 뭐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뭐 네. 집권 여당의 현직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윤석열 캠프가 뭐 하나하나 모든 걸 낱낱이 공개한다면 단순히 의구심만 갖고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누나와 윤 전 총장 부친 집거래 뭐가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성급한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제 저거는 우리가 뭐 뇌물이다, 뭐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하거든 실제로. 이게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뇌물성 매매였거나 아니면 웃돈을 주고 더 샀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 뭐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뭐 불법이 없었다. 혹은 이제 가격의 어떤 증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거고요. 근데 왜 이런 거래가 있었는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문제 제기의 첫 번째 단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 예를 들면 이제 그냥 뭐 이건 제 상상인데요. 보통 집이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면 꼭 무슨 뭐 그 가격을 또 웃돈을 주고 사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선의로 사준다거나 뭐 이런 식이 이제 지인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과의 윤석열, 김만배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 정도로 뭔가 연결할 관계인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이 거래 자체의 문제도 한번 봐야 되지만 예. 이 두 사람이 이런 뭐 부동산 거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관계인지 이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거래가 의혹이 나오니까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이 살던 집을 매입할 때 왜 10억 빚까지 내면서 샀냐 그 의문도 동시에 제기가 됐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사실 김만배 씨 누나 천화동인 사내 이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타를 좀 바로줄게. 3호 사내 이사죠. 근데 네.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15억 빚까지 내면서 집을 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예.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김만배 씨 누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기이한 건 뭐냐면 김만배 씨 누나가 천화동인 지금 3호로 배당을 받은 게 지금 101억인가 된다 그래요, 보면. 근데 이 101억을 그대로 통장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사면서는 또 대출을 받아서 샀고 예. 근데 윤석열 후보 부친 집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목동에 있는 집을 사면서도 또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기로는 현금도 많을 거고 네. 가진 자산도 많은데도 빚을 낸 이유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현금이 100몇억이 있는데 예. 그러면서 목동 집도 빚내서 샀고 그다음에 이 연희동 윤 후보 부친 집도 빚내서 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본다면 예. 저 101억이 입금돼 있는 천화동인의 통장은 내 게 아니다. 라고 머릿속에 혹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분이 부동산에 눈이 띄어서 부동산을 이게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재매각하고 매각하고 속칭 말하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데 어느 정도 눈이 트이다 보니까 저런 식의 부동산 매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은 드는데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김만배 씨 누나를 상대로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어본다고 기자들이 물어본다고 순순히 대답해 주겠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만배 씨 누나가 101억 원의 그 배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연희동 집이 있고 목동에 그 단독주택 두 개도 있지만 아, 중랑구 상봉동에 아마 그 상봉터미널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게 9층짜리 빌딩을 샀다 그러니까 예. 아, 그 정도면 뭐 수십억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겠죠. 아, 그러다 보면은 뭐 그런 거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서 사는 게 더 나은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그 매집을 하다 보면은 1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아, 현금이 모자랄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측면도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